김태웅 선수 4이닝 옆돌리기로 득점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제 시작하죠? 네. 네. 역시 김태웅 선수는 드림토어에서 보여줬듯이 후반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치고 가는 그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자 끝까지 15점 가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김태웅 선수가 지난 3차 드림투어에서 1대3으로 세트 스코어 몰리다가 5세트, 6세트, 7세트 다 뒤집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십시오.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적구의 위치 설정, 모든 지금 포지션에 완벽하게 지금 조합을 맞춰가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또 내공을 쌓고 올라왔기 때문에 김태웅 선수도 뒤늦게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자, 빨리 돌아봐야 돼요. 노란 공이 너무 빨라요. 오, 이렇게 다행입니다. 된다면? 네. 어,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주면서. 네. 야, 이것도 투뱅크 성공하면은 1세트, 이것도 모르거든요. 1세트부터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원래 강동 선수의 이 경기를 보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믿고 보는 강동궁이잖아요. 근데 또 2부 투어 우승하고 올라온 김태웅 선수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보여줄 거예요. 어, 우와! 순식간에 12대 6, 6점 차. 아, 이 뱅크샷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조금은 두꺼웠지만은 자, 그만큼 김태웅 선수의 수구가 이적구를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자, 키스가 나면서까지도 뚫고 들어갔어요. 네. 5연속 득점. 4이닝 김태웅 선수의 기세가 좋습니다. 자, 갑자기 그리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오. 지금 12대 7, 5점 차까지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길게 들어갔어요. 네. 분명히.